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추식입니다. 자, 2월 25일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시장에서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오늘 시장이 걱정이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저도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분기점이다. 바로 이 약속의 지지 포인트 3000 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10포인트는 뭐든지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전일 제목이었는데, 그 지지 포인트에서 오늘 강한 반등세가 좀 연출되면서 긍정적인 시장이 화답을 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에 대한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났고,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그리고 금융 투자, 그리고 오늘 연기금이 장 초반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를 했는데, 어떤 포인트부터 지금 매도로 돌아섰냐면, 9시 50분경이 바로 이제 3050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오후장 돼가지고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던 게 3070포인트였거든요. 그럼 지금 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3050, 3070, 그 3050 이상에서는 지금 매도세가 일부 나타난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럼 현재 만약에 이 연기금이 다음 달에 자산 리밸런싱이 된다고 하더라도 3000포인트 전으로 어느 정도 그 바로미터가 좀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났고, 대신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수가 함께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투신권역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개별주들도 반등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이두 가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우선 현재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보시기 전에, 요게 이제 전일 이슈였죠. 그래서 제가 23일 날 오전 시황을 저희 가족분들하고 나눴을 때도, 자, 코스피는 3000포인트 전후, 코스닥은 910포인트 전후가 강한 지지점 형성된다. 오늘 이 지지점에서 강한 반등세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제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 중요하다. 그것을 제가 24일 날 오후에 추천했던 종목이 바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한 반등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미리 어제 종가 매매를 조금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91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은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했고, 다행히도 오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하고 그리고 자넷 예ellen 재무장관하고 두 명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에 3년이 걸릴 수 있다.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예상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는 장기 동결을 시사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평균 2%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할 것이다. 자, 최대 고용을 위해 갈 길이 멀다. 최대 고용의 동그라미 합니다. 별표합니다. 자, 그리고 자넷 옐런, 지금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경제 구제책이 통과가 될 때는 내년에 완전 고용이 회복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별표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이라는 거죠. 고용입니다. 우리가 이 자넷 옐런 의장이 이 제롬 파월 전에 의장이었는데, 이때 얘기했던 것이 이제 실업률을 5%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자넷 옐런 의장이 언제까지 했냐면 2018년도 2월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대한 실업률을 미국 실업률을 같이 한번 보면, 자, 2017년도, 2018년도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고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안정적으로 메꿔 나갔다는 거죠. 4%대까지 내려왔어요. 2018년도에. 2017년도에 4에서 5%짜리를 지금 4%까지 낮춰놨던 것이 2018년도였습니다. 자, 2019년도에는 소폭이나마 또다시 상승하는, 일부 상승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났었는데, 이때가 뭐냐면 금리 인상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실업률은 얼마냐? 지금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 6%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롬 파월이라든지 자넷 옐런 의장이 얘기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꾸준한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 또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실업률이 여기에서 5%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수준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루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규 수렵수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자 일전에 지금 2019년도까지 진행됐을 때는 거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바닥권역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 증가를 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도 증가한 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백신이 오늘부로 시작을 해가지고 10%에 대한 접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10% 접종을 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 고용에 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고용지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부 하방 경직성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추세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언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더욱더 높아질 때. 지금은 아직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현재는 시장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줘야 된다. 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앞서 봤던 이 실업률도 그렇고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미국은 고용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시장이 우려할 만한 그런 악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올라버린다면 시장은 이런 걱정거리를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여기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오늘 밤에 전일의 상승에 대한 일부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 자체가 기대감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또는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그에 따른 차이지 지금 시장이 여기에서 급락을 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제 말을 믿으십시오. 자, 외국인들에 대한 오늘 순매수 상위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매수세를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세를 많이 보였던 이유는 뭘까? 결국에는 지수를 방어하겠다라는 의지, 지수에 대한 방어 의지가 상당 부분 높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들어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를 보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어요. 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 일부 유입된다라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상위를 보면 지금 롯데케미칼 그리고 삼성전자 포스코 마찬가지로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매수가 꽤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기금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죠. 뭐 삼강 NMT나
또는 메디톡스 쪽에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매수세에 대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좀 점검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가는 움직임인데,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도 상당 부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왔던 것은 이제 투자에 대한 확정이 되었다라는 이슈였는데, 자, 지배구조 개편도 있습니다. 자, SK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SK 밑에 SK텔레콤이 있고 그 밑에 SK하이닉스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SK그룹이 지금 노리는 것은 SK텔레콤을 분할을 해서 이 SK하이닉스를 위로 올리는 방안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가, SK하이닉스가 밑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구조가. 그럼 여기에 대한 계열사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SK가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SK가 이번에 시세 차익도 꽤 봤던 부분 중에 한 개가 전문 투자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일부 반영도 함께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최근에 이제 D램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곳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마이크론이 3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크론도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지금 세 회사가 합쳐가지고 90%가 되거든요. 근데 현재 D램 가격 자체가 지금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만원대가 저는 한 번은 깨질 거라 봤었는데 아직까지 8만원대 안 깨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또 붙입니다. 추세를 어떻게 해서는 좀 붙여가는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자, 이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흐름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반등이 오늘 강하게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20선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졌지만 그걸 다시 한번 돌려내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이 봉이 중요하다 했죠. 12월 달에 대한 박스를 돌파하는 봉인데요. 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봉이 우리가 2018년도에 대한 고가를 돌파를 하는 이 봉이 상당히 중요한 봉입니다. 그럼 이 봉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나타나느냐? 결국 코스닥을 쉽게 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우리가 이 12월달 이 봉이거든요. 코스닥의 12월달 여기 이 봉입니다. 여기 이 봉이 현재 900포인트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넘어왔고, 여기에 대한 봉에 대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했죠. 왜냐? 이게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돌파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을 지켜줬다는 것은 추세를 그래도 우리는 붙여내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한 추세를 붙여내겠다. 자,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반등이 약해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어느 정도가 돼서 유입이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코스닥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로 돌아서느냐, 아니면 박스권만을 유지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지금 현재 시장의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반등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항체 치료제라고 했죠. 자,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경미한 효과가 있다, 또는 중대한 효과가 있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두 가지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이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유럽에서 다시 한번 더 심사를 시작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마찬가지로 26일부터 이제 우리가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가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코스닥이 다시 한번 더 1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박수권에 지나지 않을 것이냐. 반도체만으로는 상승시키기 힘들거든요. 반도체만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들어올리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습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반등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괴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수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좀 더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함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자, 3월 달부터 이제 일정들이, 제약바이오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이런 일정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지, 에 대한 부분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시장은 기회가 온다, 그렇게 봅니다. 자, 약속의 지지 포인트 3000포인트와 910포인트에서 오늘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 포인트 다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투자 심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이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까지 다시 한 번 안 내려온다면 일단은 시장은 박스권 상단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지수에 대한 영향을 준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도 유입되겠지만, 개별주들도, 낙폭가대 개별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저가에서 반등을 붙일 수 있다.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하자. 자, 너무 오른 종목에 대해 추가 매수 말고요. 다시 한 번 더 매직 가격대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 매수는 긍정적이다.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차피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은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밤에 공개 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상세한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고, 화요일에도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번에는 좀 특별히 종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만 또 지나면 또 저희가 연휴인데요. 그 연휴를 또 잘 보내기 위해서는 또 내일 시장을 또 잘 이겨내셔야겠죠. 내일도 긍정적인 관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